5월 20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성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날인데요.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성년의 날은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성년의 날을 보내는 대학생들을 자주 접하며 15년째 사역하는 캠퍼스 사역자는 과거와 비교해 청년들의 삶과 사고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체감합니다. 새로운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되게 조용한 아이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밖에서는 되게 뭐 SNS라든지 어떤 다른 커뮤니티 활동들은 되게 활발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세상의 이슈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구나. 청년들이 오고 싶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는 한 디자이너는 청년들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청년들을 뺏기지 않으려면 교회도 치열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적인 전진기지일 수도 있는데요. 교회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파일럿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실험 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교회로 바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 어떨까. 특별히 그 공간은 젊은이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성인을 맞은 청년들에게 다가감에 있어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입니다. 수직적인 구조가 팽배한 교회의 모습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청년들의 문화를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카페도 있고 유명한 로컬 레스토랑도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함께 관찰하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사역을 위한 길들이나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 되면서 신앙을 잃을 수 있기 때문. 나이만 한 살 더 많아지는 형식적인 성년을 맞지 않도록 본인도 사역자도 영적 성장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떤 성년의 날 그리고 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 틀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좀 더 신앙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간다면 그런 어떤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고백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도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할 생각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성인됨을 알리는 성년의 날, 크리스천들의 영적 성숙과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고민의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